체리튼, 오늘은 하룻밤 사이에 5억 원을 번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 진짜... 아 머리야,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어? 저게 뭐지? 헉! 돈이잖아! 일시, 백천... 5억! 우와, 5억이라니! 이 돈이면 월세, 생활비에 암 걸린 아버지 수술비, 대출금까지 갚을 수 있겠어! 이게 꿈이야, 생시야! 어, 잠깐! 그나저나, 이 큰 돈이 대체 어디서 났지? 나 같은 놈이 하룻밤 사이 어디서 벌어왔을 리는 없고... 아, 기억이 나지 않아! 아! 기억났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분명... 아, 기분 좋다! 아! 아이씨, 넌 뭐야? 아파.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했어요. 왜 앞도 안 보고 사람을 치고 다녀? 눈에 엉덩이를 달고 다녀? 아, 잘못했어. 어? 아, 비켜! 설마 내가 어제 그 사람 돈 훔친 건가? 아이고, 하여튼 술이 웬수다 웬수. 아이씨, 어떡하지? 어떡하긴, 그냥 꿀꺽 해버려. 무슨 소리야, 경찰서에 가서 주인을 찾아줘야지. 네 한심한 인생에 또 이런 찬스가 올 것 같냐? 땅 파봐라, 5억은커녕 단돈 500원이라도 나오나. 안 돼, 절도죄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6년 이하의 징역형이란 말이야. 야 고시원, 그 돈이면 명품 스포츠카에 예쁜 여자들까지 줄을 설 거라고. 명품 이길 수 있겠냐? 스포츠카 이길 수 있겠냐? 예쁜 빌려들 이길 수 있겠냐? 훔친 돈으로 무슨 부귀영화 누리겠냐? 더 큰일 생기기 전에 빨리 자수해야겠다. 자, 자. 자수하러 왔습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제가 어제 술에 취해서 지나가는 사람 돈을 훔친 것 같아요. 저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저기, 이 가방 고시원 씨 건데요? 네? 이 5억이 제 돈이라고요? 워낙 취해 계셔서 기억 못하시나 보네요. 그러니까 어제... 괜찮으세요? 제가 이렇게 드릴... 너는 피도 눈물도 없다는... 북한의 아나콘다 간첩 리첩보? 북한에서 온 간첩 리첩보를 잡았습니다. 지원 부탁드립니다. 비키라우. 그러니까 이게 제가 훔친 게 아니라 간첩을 잡고 받으신 포상금이죠. 간첩 신고를 해서 실제 간첩임이 밝혀지면 포상금 5억을 받을 수 있답니다. 간첩 신고는 111. 괜찮으세요? 고시원은 간첩을 잡고 받은 5억으로 월세와 대출금을 갚았고 아버지의 수술비도 무사히 해결했대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여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 영화로까지 제작이 되었다고 해요. 우와, 그 부럽다. 제 주변에도 간첩이 나타나면 좋겠네요. 잘 잡을 자신 있는데. 얍! 오늘은 나리가 카페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카페에 정말 유명한 할머니가 있었는데, 아니 이게 뭐야!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달래니께 이건 차갑잖냐?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원래 차가워서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따뜻한겨! 먼지 투성이잖냐? 커피도 못 만들고 청소도 제대로 못해! 자, 5,500원! 엄청난 진상짓을 하는 할머니를 모두 싫어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줘! 네, 알겠습니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따뜻하기도 차갑기도 하잖여. 이게 바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지. 너 처음 보는 얼굴인데? 오늘 새로운 양날이에요. 뭐? 양아치? 이름도 못생겼는데 얼굴도 못생겼구먼. 다음에는 예쁘게 하고 올게요. 이게 나리와 할머니의 첫 만남이었어요. 여기 계산. 네, 알겠습니다. 어머, 아니 여기는 또 먼지가. 제가 바로 닦아드릴게요. 할머니, 신메뉴 나왔는데 드셔보실래요? 신메뉴? 신메뉴로 나온 녹차라떼예요. 맛없어. 다음에 더 맛있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크리스마스인데 일은 왜 해? 남자친구도 없어?
네, 17년째 모쏠이에요. 나도 70년째 모쏠이야. 잉, 이거나 받아. 헐, 목도리잖아요. 너무 예뻐요. 감기라도 걸리면 내 녹차 라떼는 누가 만들어줘? 할머니와 나리는 점점 친해지게 되었죠. 요즘 할머니가 왜 안 오시지? 이 시간마다 오셨는데. 나리씨, 그거 들었어요? 네? 여기 카페에 맨날 오던 진상 할머니께서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대요. 뭐라고요? 여기 양나리씨 계십니까? 네, 전데요. 나진상 할머니께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할머니가요? 나진상은 나리에게 전 재산 10억을 기부한다. 할머니! 알고 보니 평생을 홀로 국밥집을 운영한 할머니는 늘 외로워하셨는데 나리를 만나 외로움이 사라지고 하루하루가 즐거웠다고 해요. 그래서 나리에게 보답하기 위해 유산을 남기셨죠. 이후 나리는 유산으로 아버지의 빚을 다 갚았고 남은 유산은 독거노인을 위해 기부했다고 합니다. 우와,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10억이라. 저한테도 이런 행운이 온다면 정말 좋겠네요. 녹차라떼 잘 만들 자신 있는데. 아, 방금 한 말은 못 되는 걸로 해주세요. 오늘은 김치를 먹고 폭풍 감량에 성공한 친구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나는 어릴 때부터 패스트푸드를 좋아해서 포도비만이었어요. 넌 면적이 넓어서 맞추긴 너무 쉽다. 맞아. 역시 스트레스엔 햄버거가 최고야. 학생. 네? 그렇게 햄버거를 많이 먹으면 살도 찌고 건강에 안 좋은겨. 네? 할머니가 무슨 상관이세요? 비만에는 이 김치가 최고여. 김치요? 저 김치 싫어하는데요. 맵고 짜고 시고 냄새까지 나잖아요. 저는 햄버거랑 치킨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너한테 좋은 게 뭐가 있냐? 체육 점수는 바닥에 맨날 놀림만 받고. 그건... 그것뿐인 줄 알아? 나이 들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유방암, 대장암, 신장암, 간암, 호르몬 이상, 관절염 등이 와서 죽을 수도 있는겨! 제가 죽는다고요? 어허! 김치라면 이 모든 고난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겨! 하지만 어떻게 매일 김치만 먹죠? 어? 아침에는 두부김치, 점심엔 김치볶음밥, 저녁엔 김치찌개, 간식으로는 김치전과 김치고구마. 어때? 김치로 널 바꿔보지 않을껴? 네! 왜 그러는감? 역시 그냥 안 먹을래요. 맛없당. 오, 응? 시원하고 아삭하고 매콤한 게 밥에 얹어 먹으니까 천상의 맛이야. 김치가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천천히 먹어. 안나는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여러 김치 요리들을 먹었고 나중에는 김장까지 직접 할 정도로 김치 애호가가 됐대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야, 안나 얼마나 다쳤을까? 굴러가는 거 아니야? 어? 누구야? 비욘세요? 와, 진짜 예뻐. 안나야,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예뻐졌어? 다이어트 한 거야? 비결이 뭐야? 내 다이어트의 비결은 김치야. 다이어트에 성공한 안나의 얘기는 순식간에 퍼졌고 이후 학교에는 김치 열풍이 불었답니다. 김치 다이어트라니. 저도 삼시세끼, 아니 365일 김치로 먹어야겠어요. 그럼 저도 안나처럼 건강하게 예뻐질 수 있겠죠?